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고객님? 아, 제가 지금 급돈이 필요해서 1억 정도만 빌리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 일이라서요. 아, 그러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가 필요해서 오셨나요? 아, 저는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지금 많이 급해가지고. 네. 1억이요? 네, 1억. 1억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럼요.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대신 저희 회사에서는 한 달마다 이자가 붙습니다. 그 세 달 안에 갚아야 하고요. 오, 그래요? 뭐 세 달 안에 그럼 예. 갚으면 되는 건가요? 1억을? 예, 대신에 세 달 안에 안 갚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 일단은 나 어쩔 수 없잖아. 일단 돈을 빌려 보자. 아, 저기 그러면은 세 달 안에 갚을 테니까 1억을 빌려 주세요. 아저씨, 제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에 도장만 찍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1억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신체 포기각서. 신체 포기각서라는데요. 아닙니다. 그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거 세 달 아니고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말이죠. 꼭 갚을게. 알았어. 도장 찍으세요. 네, 일단 찍을게요. 꼭. 이 집인가? 여기요. 누구세요? 이경현 시댁 맞죠? 아닌데요. 아, 맞는 거 아니까 빨리 문 좀 열어보세요. 여기요, 문 안 열어주실 겁니까? 아유, 마침 문이 이렇게 고장이 난 거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튼 네. 그러면 제가 문 고쳐드리겠습니다. 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에? 네, 조용히 해요. 집안이 굉장히 좋네요. 아니, 당장 나가요.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뭐? 신고? 저기요, 그 신고는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빨리 빌려간 2천만 원을 내놓으시라고요. 예? 2천만 원. 어쨌든 빨리 집 나가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진짜로. 우리 가자, 사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하지 마요. 이 의자도 좀 비쌀 것 같네요. 안 돼. 아저씨. 우리 집 냉장고. 안 돼. 우리 집 망했어. 아유, 오늘도 출근했지만 오늘 이자 2천만 원 도대체 어떻게 갚지? 아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봐야지. 아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뭐야? 우리 집에 왜 수상한 사람? 뭐야? 아빠 왔다. 우리 집 망했어. 못 살아. 이념현 씨 오셨습니까? 당신 사채업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까지 와가지고 돈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기일인데 입금이 안 돼서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제발 한번 저희 집까지 찾아오지 말라고요. 애들도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빠, 우리 망한 거야? 아저씨, 제발. 왜 저희 집까지 와서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돈 안 갚으시면은 매번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가정교육 한번 시켜줄 테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발 집까지만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러면 빨리 돈을 갚으시던가. 아빠, 돈 빨리 갚어. 자꾸 아저씨들 우리 무섭게 하잖아.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애들한테 건들지 마세요. 제가 돈을 갚을게요. 내일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라고요. 아저씨가 무서워?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는 입금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제 어떻게 갑질? 야, 우리 집 아빠가 아빠 괴물이야. 아, 우리 집 완전 쫄딱망했어. 아, 여보, 나도 이렇게 사체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어떡해요, 여보, 우리 큰일 나요. 아니, 나는 이자가 난 이자가 20만원인 줄 알았는데 한 달에 2천만원이래 여보. 어떻게 갚지 이거. 2천만원! 아, 우리 집 망했어 여보. 연봉 2천만원인데 그걸 어떻게 갚아. 어쩌면 좋지 여보. 아무래도 아빠 잘못이야. 미안해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가 사채업자를 떼어놓으려면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을 잡아서 1억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면은 돈을 절대 못 갚아. 아빠 월급은 200만원이거든. 아이, 이거 어쩌면 좋지. 보이스피싱 범을 잡아야 돼. 보이스피싱 범을 잡아야겠어 얘들아. 아무래도 도대체 누구야 그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도 못 잡고. 어 뭐야. 아, 이러지 말라니까요. 아니야, 오늘은 준비하셨습니까? 아, 왜 어떡해. 오늘 토요일인데 어떡하긴. 2천만원 빨리 갚아야지. 아, 나 죄송해요. 뭐야 오늘 오늘도 준비 안 된 겁니까? 아이, 그게 아니, 오늘 주말인데 사채업자가 또 온 거야. 주말에 안 쉬시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왜 이렇게 주말까지 또 오셨어요? 토요일까지. 뭐하긴 TV 부숴왔지. 안돼. 이러지 말라니까. 저희 집 그만 찾아오시라니까. 돈 꼭 갚는다고요. 언제 갚을 건데요? 지금 그 말만 한 3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을 팔면 5천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이 집을 그럼 팔아서 드릴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5천만 원이면 1억도 못 갚습니다. 일단 집을 팔아서 돈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5천만 원 나중에 집 팔아서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오늘은 돌아가세요. 오늘 주말이잖아요. 예. 한 대만 더 때리고. 죄송합니다. 제발. 빨리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집을 팔아서 이자는 갚아드릴게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애들아, 이거 애들아 보지 마. 저씨 보지 마. 빨리 올라가. 방에 들어가. 올라가라고. 유리야. 올라갔어. 저씨 너무 못됐어. 유리야 일로 와. 야, 애들아 어디 가? 못됐어. 뭐지? 여보.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서 이자를 갚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알았어요. 우리 집 아무래도 없어,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우리 완전 진짜 쫄딱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요리야. 저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랑 엄마 아프 특히 엄마 아빠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 맞아, 나쁜 아저씨야.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저 아저씨에게 뚝배기를 이걸로 깨버려야겠어. 그건 아니야. 안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족 아빠는 거지라서 그렇게 돈 큰 돈 못 벌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어. 아니야. 아, 여보세요. 김 사장. 뭐 잘 지내나? 아, 나 잘 지내지.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 이번에 멍청 놈을 잘 골랐더니 멍청한 녀석이 그 내가 보이스 피싱 범인지도 모르고 1억을 그냥 빌려줬다니까? 내가 1억 빌려준 척하면서 다시 보이스 피싱으로 1억을 갖고 간 건데 말이야. 유리야. 이겨맨 집도 곧 있으면 우리 거라고. 방금 저 얘기 들었지? 들었어. 저 사채업자 아저씨랑 그 우리 납치됐다고 아빠한테 거짓말 친 그 보이스피싱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나봐.
든 사람 어쩐지 제가 뭔가 못생겼을 것 같더라니. 아, 오빠 이건 사기 범죄야. 빨리 신고해야 돼. 신고? 근데 이걸 신고를 어떻게 하지? 아! 우리가 납치됐다고 그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자. 아,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두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까? 아! 너 똑똑하구나. 어, 좋았어. 맞아, 그러면. 내가 원래 좀 똑똑하잖아. 그래, 됐어. 그럼 신고하자. 당신들 누구십니까? 아유, 남의 상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여기 납치되어 있다고. 어린아이요? 저는 어린아이 납치한 적 없는데 말입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원칙상 이 신고가 한번 들어오면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기 조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유,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아이, 당신 지금 이거 서류 뭡니까 이거? 신체 포기가 다시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합법적으로 그 선명한 겁니다. 그 왜 이러십니까? 나가세요. 이거 그 요즘에 그 우리가 쫓고 있었던 그 사채업자구만. 잠깐만. 얘 나 있는 거. 아유, 그 마음대로 만지지 말라니까 진짜.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 당신 혹시 사채업이나 보이스피싱에 같이한 이 아주 몹쓸 녀석이고 말이가. 이 당장 새 모양이겠어 이거. 제가 안 그랬어요. 야, 일로 와. 여보. 네, 여보. 내가 이 집을 5천만 원에 올려놨으니까 금방 팔릴 거야. 아유,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사나? 지하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아빠, 대박! 뭐야? 내가 그 사채업자, 내가 그 뚝배기 깨버리려고 이거 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위험해. 왜? 근데 그 문 앞에서 근데 그 사채업자가 사실 아빠를 속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히 목소리가 달랐는데. 아니야, 진짜 사기범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경찰에 신고해서 왔어. 아, 경찰에 니네가 무슨 소리로 신고를 해? 아이, 이상한 애들 이상한 소리를 하네. 진짜라니까. 잠깐만 전화가 오는데. 잠깐만. 경찰서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보이스피싱범이 잡혔다고요? 뭐지? 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보이스피싱범이 잡혔다는데? 뭐? 일단은 경찰서에 빨리 가보자. 누군지 봐야겠네. 이거 말했잖아. 우리는 거짓 안 돼. 거짓이라. 빨리 가봐야겠네. 경찰서로 빨리 가자 얘들아. 빨리. 어떤 녀석인지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네. 뚝배기. 어쩡쩡. 잡혔다고? 뚝배기. 안녕하세요. 뭐야? 당신은 우리 협박한 사채업자잖아. 맞아. 이 사람이 왜 잡혔지? 못생겨가지고.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예.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아무래도 그 잉여맨 씨, 당신이 그 당한 보이스피싱이 사채업자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스피싱으로 1억을 협박하고 이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당신한테 돈을 되찾고서 이자를 받아내서 돈을 계속 뜯어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이스피싱 범인이랑 이 사채업자랑 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이 악질 중에 악질이 못된 녀석입니다 이거. 못됐어요. 뭐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인이야?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뜯어낸 거였어? 당신! 네, 맞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완전 너 못된 사람 아니야 이거?
어,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을 다 우리 집을 다 부셔놓고 어, 야. 이 사람 진짜 징역 10년은 가야 됩니다. 예, 이 사람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예. 어, 진짜. 징역 무슨 무기 징역이어야 돼. 어, 진짜 말도 안 돼. 어, 여보 여보. 아유. 어어어. 그 다행이야. 보이스 피싱이 잡혀가지고 우리 집을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어휴. 어, 그럼 우리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돈도 괜찮고? 어, 그러게. 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애들아. 아유. 내가 우리 집 지켰다. 아, 이렇게 범인을 잡아주는 애들아 고마워. 아, 아빠 이제 고마워. 엄마 너무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똑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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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배기.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로. 끝.